창조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어떻게 해주게 해주냐면 메이크 어스, 우리를 이렇게 해준대.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게 해준다는 거고 much more likely to, 훨씬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view A as B 다시 한번 써놨고 A를 B로 여기다라고 해석을 해놨고요. 좀 어려운 터프 프로블럼을 뭐로써 바라보게 해주냐면 되게 흥미있는 챌린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대. to take on, 받아들일 수도 있는 도전으로 여긴다는 거지. 아 어렵겠다, 진짜 개 힘들겠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재밌겠는데? 힘들긴 하겠지만 재밌겠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대상이 누구야? 요거요. 창의성, 뭐 호기심, 뭐 아니면 뭔가 새롭게 바라보는 거, 바로 요거. 요게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를 B로 여기다라고 썼을 때 view 대신에 regard랑 C랑 consider랑 refer to 뭐 이런 것들로 쓰실 수는 있는데 A를 B로 여기다라고 쓸 때 진짜 많이 쓰니까 이거는 그냥 view가 나오면 as를 찾으세요. 리가드가 나오면 그냥 에즈를 찾으시고 A를 B로 여긴다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버릇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2번, 3번, 4번을 제가 하나를 묶었고 이게 바로 뭐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넘치는 미팅, 그것도 우리 보스랑 같이 하는 미팅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기회가 될 수도 있대. 배울 수 있는 기회, 호기심을 가지면. 다음, 정말 떨리는 첫 데이트가 becomes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신나는 밤 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night out은 밤 외출을 해석을 한 거야. 누구랑? 새로운 친구랑 함께. 뭐 되게 떨리잖아. 예를 들어서 막 얼굴은 몰라.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 근데 얘가 너무 말은 잘 통했어. 얘랑 이제 처음으로 첫 데이트를 할 거야. 너는 잘 모르겠다. 아, 뭐 아는 게 1도 없어. 첫 데이트를 하러 갈 거야. 그럼 막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개 떨리겠지? 이런 거죠. 하지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첫 데이트, 스트레스가 넘치는 미팅,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배울 수 있는 기회지 라고 바뀔 수도 있고 또한 너무 재밌는 새로운 사람과의 재밌는 밤 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콜란더는 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콜란더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주방기구 중에서 체가 있어. 체반 같은 거, 물 빼는 거. 뭔지 대충 알지? 근데 그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면 모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세 가지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 예시를 좀 써준 거야.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내용이 약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호기심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한 5가지의 긍정적 결과들이 있거든. 호기심 있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도 이번에 어떤 되게 중요한 선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금요일날 얘기 한번 잠깐 듣지 않았냐? 쌤이 중요한 선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선택을 내렸어. 선택 하나 내렸어요. 그래서 이따금 뭐 다음에 알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쌤이 선택을 내리긴 내렸어요. 그래서 긍정적 호기심을 가졌을 때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쫄보로서 막 쪼는 것보다는 그래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전반적으로 curiosity 그 호기심은요 motivate 향기 이게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이게 to view 1번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and 2번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 and 3번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호기심이 첫 번째 1번 뭐를 뭐로 써? 야 뷰 또 나온 거 보이죠? A를 B로 여기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 넘치는 상황이 뭐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처럼 무슨 막 모험가처럼 솔직히 그게 너무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아 재밌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좀 더 오픈해서 막 말을 할 수도 있어. 호기심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건데 호기심 있는 애면 이거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오픈리하게 difficult 어려운 점을 더 많이 말할 수도 있어 호기심이 있으면.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죠. 호기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똑같이 바라볼 거 아니야. 근데 호기심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호기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호기심 있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사실 또 큐리어스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큐리오시티가 이거랑도 연관이 있대요. Less defensive reaction to stress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방어 반응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방어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공격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짜증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이리테이션이 짜증이거든. 짜증에 반응을 할 때 공격성이 좀 적어질 수도 있대. 그러니까 뭐 공격 그 창의력이나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레스 디그리션 공격성도 떨어지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으로는 이게 밑에 거가 되게 어렵게 나왔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요거 쓰시면 예, 두 번째 거 주제 요거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Curiosity 이거 해석 한번 시킬게. 이거 현우기가 해줘라. 리프레임을 아마 좀 느낌이 잘 모를 거야. 재구조. 다시 프레임에 다시 끼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씌우는 거잖아.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적 생각이라는 거 있는 건데 리프레임은 다시 생각하는 거야. 재구조, 재구상을 하는 거고 재구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재구조. 에? 뭐로써? 파워? 그렇죠.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 네. 호기심이 숨겨진 힘이라는 거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재구조할 수 있는. 그냥 막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아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너한테 되게 힘든 일을 시켰어. 근데 그거를 이제 바라볼 때 아 너무 싫어 이렇게 바라보든가 아니면 어 이거 내가 안 해본 일이야 어 재밌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뉘앙스로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준이 이해 갔죠? 다음이요. 24죠. 네. 24번에 야, 24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생님 지금 못 봐. 너 공부 좀 더 해.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봐달라고 하고 거기다 사인해달라고 그래. 걔 이름으로. 24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내용으로 지금 보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도시의 발전에서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뭐라고 생각해?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도시가 발전했다라는 거? 도시가 더 많이 발전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사람들은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야 제가 지금 여기다 쳐둔 이유는 뭐냐면 레얼리는 거의 아는 이라는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맨 앞으로 나왔으니까 도치된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oday 이렇게 동사주어로 도치가 되어져 있잖아. 네, 됐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네. 에즈가 아니라 오븐데. 아씨, 어제 했던 거 치니까 맛이지. 아씨, 아 몰라. 근데 컨시더 A, as b도 그냥 그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바로 vertical transportation은 수직의 운송수단이거든요. 수직의 운송수단이 의미하는 게 뭐게? 엘리베이터죠. 왔다 갔다 하잖아 수직으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수직 운송수단이 도시의 발전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 근데 도시는 어떻게 생겼냐? 고층 빌딩이죠. 고층 빌딩이 생기려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되게 많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1, 2번 사이에 인젝트 대신에 하우에버 가능하다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에는요, 70억이라고 해석하는 건 거 아시죠? 70억이죠. 공 하나. 70억 개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하루 매일매일 매일매일 70억 번이래. 와, 70억 번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이제 이렇게 높은 데에서 이루어진대요, 사실은. 그러면은 도시의 발전에서 수직 이동은 정말 중요했었던 거지. 수직 이동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여기 3번에 별표가 안 돼 있더라. 전 3번 별표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 효율적인 버티컬 트랜스포테이션, 이건 별표 쳐놔 그냥.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 써놨죠. 효율적인 이 수직 운송수단은 무엇을 확장시킨 거냐면, 우리 이 능력을 확장시킨 거야. 바로 빌드 톨러 앤 톨러 스카이스크래퍼라고 들어가져 있잖아요. 훨씬 더 높디 높은 스카이스크래퍼가 뭐냐? 고층 빌딩이라고 하거든. 예, 고층 빌딩이야. 정말 더 높은 고층 빌딩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 많이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예, 이거 덕분에 이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팬드가 확장하던데, 익스텐드는 연장하다고 익스팬드는 소비하다요? 다음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써놨어. 그래서 안토니 우드는요, 안토니 우드 다음에 컴마 컴마로 들어가져 있는 걸 제가 써놨죠. 동격이고요. 얘는 안토니 우드라는 애는 누구냐면은 일리노이 공립대학인 것 같아. 공과대학. 공과대학의 건축가 교수님이래요. 안토니 우드가 익스플레인 뭐라고 설명했냐면 대절이라고 설명해줬거든요. 그래서 대절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만 노란색 현관판 쳐놨는데, 엘리베이터에서의 진보가, 지난 20년간의 엘리베이터에서의 진보가 얼 뭐였다? 정말 가장 큰 진보였대. 뭐 중에서요? 그렇게 높디 높은 빌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목적어선 빠져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지금 대시 생략돼 있어. 대 왜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모든 지구상에 그 도시의 발전에 있었던 모든 진보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진짜 가장 큰 진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진보다. 이때 있잖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는데, 물론 대시 다시 넣어도 되거든. 근데 이거 된 말고 위치는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 최상급. 원칙적으로는 위치가 안 돼. 그것도 써놓기는 해.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그냥 위치 쓸 때가 있어. 외국 새끼들은 원래 그런 거 잘 안 맞춰서 쓰니까. 근데 한국 문법에서는 위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최상급이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안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거고요. 이거 예시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진짜 높은 거 알잖아요? 예, 롯데 그 잠실 타워가 있잖아요. 그게 쌤이 잠실에서 해잖아. 근데 롯데 타워랑은 좀 멀거든, 쌤이? 약간 멀어. 그래도 보여.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아파트도 많잖아, 거기에. 아파트고 많은데 요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걔는 요렇게 있다? 아파트도 솔직히 높잖아. 아파트도 대부분 20층, 30층 가까이 되기도 하잖아. 근데 요렇게 있어. 저유죠.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없어 봐. 엘리베이터, 그리고 거기에 달려져 있는 엘리베이터 진짜 빨리 올라가는 거 알죠?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몇 초 만에. 예,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대요. 근데 지금 이게 언더 컨스트럭션, 건설 중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이게 주어져. 엘리베이터는 윌 리치, 도달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금방 끝난다고.
윌 리치 도달할 것 같다. 어 헤이트 니코드 오브 660m. 면 대충 3m를 1층으로 보자. 와. 3m를 1층 한 층으로 보면은 200층인 거냐? 와 씨. 어떤 게? 그래? 몰라. 그런 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달한다. 예. 네. 도달한다 보시면 되고. 리치는 원래 이런 거 뒤에 안 써. 전치사 같은 거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냥 바로 도달하다야. 도달한다 여기에. 그렇게 쓰는 거지. at 같은 건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로 가주시면 되냐면 요것도 괜찮아. 그 엘리베이터 덕분에 우리가 점점 더 높은 빌딩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가주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요 밑에 거를 쓸게요. 이 밑에 거가 훨씬 더 좀 좋은 게 들어가서 이거는 해석 누구 할 차례죠? 태훈이다. 치명적이라고 하긴 좀 그래. 그렇지. 어. 역할이야. 근데 그게 뭔데? 컴포넌트 뜻이 뭐냐? 원래나 구성 요소.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